다음 이어서 오늘 이제 북한 얘기를 좀더 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8천만 결의를 또 단결시키고 있는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평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죠. 네, 보도될 때마다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천치 바보다,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건 여전히 지금 우리 회자되는 유행어 아닙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담화가 북한의 정찰위성 시험 이후에 남측 반응에 대한 이제 담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말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는가? 너무 뭔가 놀라운 거. 얼마나 잘 설명이 될수 이거 있는지. 언어학자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담화문 보시면서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용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저도 느끼는데요. 항상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요.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었겠지만 엄청 상용어 느낌 남과 북의 아니야? 차이점이 있어요. 남과 북의 차이점. 남쪽은 외래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외래풍의 얘기들을 그렇죠. 가지고. 우리 온전한 한글을 쓰지 않는. 그래가지고 뭐그 가사도 보면 한글 반, 영어 반, 뭐 이런 게 케이팝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언어 자체가 미국화됐습니다. 억양도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억양이 어색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볼수 있냐면 70년대 한국 영화 틀면 돼요. 네. 똑같아요. 서울 사투리 같이 쓰는 그 네네. 말투가 있잖아, 우리 되게 이상한. 70년대 한국 영화 보면 지금 북쪽 억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그런 걸 썼다 이거죠, 똑같았어요. 남쪽에서도. 억양 보세요, 지금. 그 아무거나 골라서. 우리가 원래 쓰던 억양을 북은 계속 쓰는 거고, 남쪽은 이 억양도 미국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뭐 촌스럽네, 어색하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미국화된 거죠. 그리고 어휘도 많이 그런 면에서는 한국 어휘가 발달되기보다는 오히려 쇠퇴하는. 그래서 영어를 더 많이 쓰고 막 섞어서. 그런다면 북쪽은 이제 우리말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계속 쓸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막 있는 말, 없는 말딱 만들어내면서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뭐 트럼프한테 욕했던 거 있잖아요. 그 늙은 늑다리. 늑다리. 늑다리라는 단어. 좀 도타드 늑다리. 트럼프. 도타드라고 뭐 이제 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 자막을 보면 걸그락질하는 이런 말 걸그락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지 알것 같아, 근데, 그치? 느낌을 이게 알겠어. 그 의성어 같거든요. 그니까. 걸리적거린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걸그락질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락질 같은 말. 이것도 이제 우리 새로운 어휘라고 봐야 네. 되겠고. 걸그락질. 그다음에 또 조글조글 구겨진 체면이나 빡빡 다리미질을 보는 편이 뭐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전라도식인데. 창자를 그냥 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우리말 어휘를 능수능란하게 잘 쓴다. 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외교적인 그 성명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개인 명의로 나서도 네. 김여정 부부장 정도 되면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보통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담화라고 봐야 돼요. 네. 외교 담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외교적인 표현이 없어요. 외교적 표현이라는 건 직설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서 하지 않습니까? 은유해서 막.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감, 뭐 이런 유감입니다. 식으로 얘기하지. 무슨 얘기인지 잘못 그래서 행간을 꼭 읽어야 되는 저게 뭘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교적인 발언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외교란 말을 안 좋게 써요. 너 외교하냐? 이래요. 어떤 의미로 쓰나요, 그 이제 그러면? 알랑알랑거리면서 꽁꽁이냐, 말 뭐.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사람들 그런가? 사이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말을 돌리고 계산적으로 막 서로 굴고 대하고. 그리고 막 뺑기치고 정치질. 이렇게. 아, 그래. 우리 정치질 식으로 하면 같아요. 정치질 같은 거. 그런 걸 북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교하냐 그래요. 외교하냐. 외교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은 예전부터 보면 외교 성명서나 문서가 엄청 직선적이에요. 네. 직선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쫙쫙 쏴버려요. 직설화법으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외국에서는 충격을 받죠.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외교 문서로 발표하지?
아니 미국에서 이게 해석이 될까 싶어요. 이게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남측 사람들만 우리말 쓰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전문 집단이 있어요. 해석 집단이. 아 이거를 아 영어로 번역한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재밌겠다. 예전에 일본에서 북에서 너무 이제 신랄하게 이제 막 한 거야. 쪽발이니 뭐 이런 말 써가면서 네, 일본을 그치. 까니까 난쟁이 되면 난쟁이 정치 난쟁이 쪽발이 뭐 이제 이런 거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당황해가지고. 외교에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용어를 좀 사용해달라. 우리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일본에서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험악한 말을 써서 이렇게 국가 간에 그 외교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이제 북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이제 포기했죠. 아, 저기는 항의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쓴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구어체죠. 그러니까요. 인스타에 올라온 글 같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구어체입니다. 우리는 문어체, 구어체가 구분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남쪽은.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는 문어체를 쓰죠. 그렇죠. 근데 북쪽은 이제 구어체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말. 인말, 글말 그러는데 그냥 인말 형식으로 글을 써요. 이런 성명서도 거의 인말투로 나와요. 네. 총참모부에서 하는 발표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말을 쓴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나는 살다 살다 별 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 이런 거 이제 완전히 우리 에세이 이런 거 제잘거리는 놈들 한대 쥐어박아 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 인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인말인데 북쪽은 인말 글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인말 투로 많이 씁니다.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은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화법을 쓴다. 네. 이런 어떤 간부들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살다 살다 별 걱정을 다 해준 꼴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통속적이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진짜 들깨들은 분명 과일지인데 아무리 짖어도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모르고 왜 계속 개 짖는 소리만 내. 이런 것도 대단히 통속적이잖아요. 네. 그죠. 막 이렇게 표현을 우아하게 하려고 이런 게 없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짓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이상해. 그냥 대놓고 그냥 들깨들도 아닌데 왜 자꾸 짓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통속적 대중적 화법을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솔직해요. 아까 그거 얘기했죠. 지워받고 그거. 그런 게 대표적인 감정 표현이거든요. 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그런 말을, 그 감정이잖아요, 자기 감정. 근데 이 외교 문서나 이런 데서는요,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잘. 그렇죠. 굉장히 절제하죠. 건조하게 쓰는. 네, 공식적인 문서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건조하게 하거든요. 제잘거리는 놈들 한 대 쥐어봐가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뭐 이런 표현.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고, 또 감정 표현이다. 감정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거 통일부 것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감정이 가득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악청을 타고 오는 주둥이에서 풍기는 구린내부터 맡게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내용인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다 하는 것들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남쪽의 정통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네. 어떤 데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남쪽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너무 꼼꼼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기사를 다 봤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고 살지 걱정스럽다. 북에서 월급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이란 말 안 쓰는데 정확하게 남쪽 실태를 알고 있는 거죠. 네. 월급 받고 그 짓 하냐. 돈 받고 그 짓 하냐. 그죠. 그다음에 또 국민이란 편도 써요. 네, 맞아요. 보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게 롱거를 세우고 헐뜯어도 헐뜯어야 그 국민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도 믿을 그렇죠.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밑에 나오죠. 네.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국민들인지. 네. 국민이란 표현이 세 번 나오거든요. 네. 이 국민도 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뭐니 하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국민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북에 대해서 뭘 발표할 때 인민이란 말을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쪽 사람들 인민이라고 쓰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네. 북쪽에서는 인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근데 이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월급 얘기가 나오고 국민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남쪽 소식이나 사정에 상당히 정통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남쪽이 어느 정도로 정통해 있냐는 예상행동까지 대체로 알아요. 앞으로 뭐라고 또 헐뜯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면서 또 뻔한 소리, 미상물체가 궤도에는 진입했으나 위성으로서 동작 수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느니 뭐 이따위 소리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네. 딱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딱 뻔히 보인다. 아, 전문가들이 이 얘기 딱 할 거 아니에요. 네, 자주 보던 표현들이죠. 아, 자주 보던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할 거지. 또 뭘 물고 늘어질 수 있을까 짚어보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각 발사하는데 실제 또 쏴봐야 돼.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 또 했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막 글을 그냥 화나서 막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얘네들 여태까지 한 짓을 쭉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뭘 하면 또 이렇게 나올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논리적 반박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 글의 특징은 신랄합니다. 비판이 너무너무 신랄해요. 그 옛날에 제갈공명이 글로 상대방 장수를 죽였잖아요. 무슨 글이죠? 아, 상제범 나와요. 네. 글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그걸 읽었나 상대방 장수가 읽다가 열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글은 이제 쉽게 하면 전쟁에 관련해서 이런 글은 적을 공격하는 뒷목잡기 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아주 멋진 표현들을 써가면서 했죠. 근데 이 북쪽의 글들은 그 신랄한 공격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 읽다 보면 뒷목 좀 잡게 생겼어요. 듣고 있다가는 아무 댓글도 못할 그냥 어버버 하다가 뒷목 좀 잡고 생겼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뭐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평하는 수준과 사회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 세상이 다 괴뢰들처럼 바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네. 이것도 진짜 굉장한 신랄한 비판이고 하도 상식 없는 말만 골라하는 족속들이기에 뭐 이런 거 진짜 들깨들 뭐 이런 표현 읽다 보면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 읽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글은 그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읽다가 윤석열 거품이 됐어요. 윤석열 맞춤형으로 내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합니다. 미국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조롱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북쪽의 어떤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볼 수 있는 북쪽의 이런 어떤 성명서가 가지는 특징 이걸 조금 말씀드렸고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저는 특징적인 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북쪽이 대응하는 게.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한미훈련을 하면 끝나고 나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군사훈련하는 내내 대응합니다. 남쪽에서 만약에 포를 쏘면 북쪽에서 바로 쏴요. 바로 맞대응을 해요. 근데 그게 군사훈련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군사적 대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말로도 대응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무슨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말을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되게 자세히 반박하고 있죠. 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인용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격하게 번져져가는 자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이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더욱더 격하게 번져져 가고 있다. 즉 악화일로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강대강 정세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서로 대응하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불꽃만 튀기면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은. 계속 그런 위태롭게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북쪽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지금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정세 속에서 자꾸 분노를 키우는 것이 너희들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선, 이 담화를 좀 심각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앞으로 뭘 할지도 두 가지 정도는 예고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 아니냐. 이거 이제 대륙간 탄도 실제각도 발사한 다음에 바로 한 얘기죠. 실제각 발사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이게 북, 우리 한반도고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올라가서 대기권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실제각도죠. 근데 북에서 이걸 연습하려고 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럼 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국 앞바다 정도 떨어지는 거. 혹은 조금 사거리를 짧게 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태평양에 떨어지게 하는 게 실제 각도입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거는 미국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를 치러오는지 통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인지 실전인지, 네, 실전인지 모르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여기도 위험해요. 이렇게 쏴서 여기까지 날아가잖아요. 미국에도 비상 걸려요. 이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그 쐈을 때 미국에서 감지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험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비상 났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기분 나쁘고 막. 위험하죠, 완전. 미국은 쏠 때마다 포착해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냐. 높이 어느 정도 분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하다 좀. 싶으면 비상 내립니다. 옛날에 서부공항 다 비행기 못 띄우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이제 뜨는 방향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내려와야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죠. 언제 실전 발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북은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각도 발사입니다. 그래서 북도 잘 안 하는 거죠. 그쵸. 너무 큰 위협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도는 정도의 분노를 느낄 만한 위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겁니다. 고각 발사는 이렇게 아까 실제각으로 이렇게 안 하고 하늘로 끝까지 그죠? 올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동해에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연장어미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은 대놓고 하기는 미국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하늘 위로 올려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발사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간혹 일본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이제 실제각 발사를 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고각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고각 발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제로 쏴봐야 한다. 실제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갈지 모른다라고 시비를 거는 건데. 시비를 걸고 또 막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대기권 재진입이도 뭐 이제 고각 발사에서는 뭐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 각도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런 얘기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곧 해볼 그래? 거다 이거예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발사를 해도. 근데 이게 북에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 남쪽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 한번 해볼게. 니네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할 말이 없어. 거의 그런 급이죠. 네. 그다음, 이게 북한의 외교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한다. 근데 니네가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언젠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쪽에서 계속 뭐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쏘겠다고 예고했죠. 4월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사변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점점점. 너무 무서워. 그죠. 화 안 내고 이렇게 하면 더 무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북쪽에서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실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제각 발사, 정찰위성 발사 등등의 군사행동을 우리를 자극하니까, 화나게 하니까, 안 봐주고, 더 무섭게 하겠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거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쪽 국민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주 눈에 들어오네요. 자주 언급되나요? 자주가 최근? 아니라 최근에 두 번. 저번에 나온 그 바보 천치 때 왜 이런 애들을 두고 보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야, 그쵸, 국민들이. 그쵸. 남쪽 국민들이.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적 발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북쪽은 그걸 안 했습니다. 1절. 여태까지. 일절 남쪽 국민들한테 너희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니 뭐 이제 약간 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대놓고한 건 아니고 저번에 이렇게 자꾸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데 왜 그냥 두고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보면 국민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 믿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국민들인지 좀 제대로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안 했어요. 대놓고는 안 했지만 그냥 살짝 국민들을 언급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예전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북쪽이.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신뢰하는가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 안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국민들한테 대놓고 윤석열은 적이니까 그리고 쟤를 계속 놔두면 분명히 전쟁 터진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고 알려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남쪽 사람들한테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윤석열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전쟁 적격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담화문은 우리 측 정부를 향한 담화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향한 담화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민들 네. 읽어보고 심각성을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담화문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네요.